사람한테는 좋은 것에서 덜 좋은 것으로 하향 조정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하죠. 컴퓨터, 지평수, 자동차 크기, 그리고 음악 듣는 귀입니다. 그래서 가수들은 노래 한 곡, 앨범 한 장을 발표할 때마다 더 좋은 거, 더 새로운 음악을 찾게 되는데요. 2년 전에 누난 너무 예뻐라는 깜찍하면서도 파격적인 노래로 나올 때부터 그 시작이 남달랐던 바로 샤이니가 더 성숙하고 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샤이니의 아찔한 매력이 홀딱 반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멋진 라이브로 오늘 특별 초대석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마력의 다섯 남자 샤이니의 노래입니다. 루시퍼. 숨을 끝도 찾지 못한 나는 피하려고 했어 봐도 거부조차 할 수 없는 내게 갇혀버린 사랑이었다면 정말 사랑했던 거라면 내게 이러지는 마라. Oh, it's gone, it's gone, Lucifer. 순간 멈춰버렸지. 누가 마치 내 심장을 꼭 쥔 채 놓지 않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너는 그렇게 내 맘을 따따따따따 가져놓고 네가 없으면 내 맘이 답답해버리게 만든다. 나를 묻고 가든 나는 사랑도 묶인 채 미래도 묶인 채 커질 수 없는데 자유롭게 앞이 원놓고 바라봐 오직 너만 채울게 너만 가득 채울게 나랑 같은 것을 바라보는 너 우리 더 이상은 완벽해질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나만 쳐다봐 너는 난 또 나를 원해 나만 바라봐 모든 게 깨깨깨깨깨깨 이제 한가 조금씩 잘못된 것 같아 이상한 너 날 알던 사람들 모두 하나둘씩 곁을 떠나 루시퍼. 멋집니다. 멋진 모습으로 돌아온 샤이니 노래
루시퍼. 아, 루시퍼. 루시퍼 라이브로 들어봤는데요. 아. 일단은 이 다섯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 어서 오세요.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이니입니다. 야, 일단 야, 뭐 슈키라에서 이렇게 다섯 분이 함께 모인 게 정말 오랜만인데. 오랜만입니다. 예. 한 분씩 카메라 보면서 네.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샤이니의 리더 온유입니다. 아, 온유씨, 온유씨. 온유. 안녕하세요. 저는 샤이니의 막둥이 태민입니다. 아, 태민씨.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블링블링 종현입니다. 아, 종현씨. 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불꽃카리스마 매력입니다. 와, 아, 민호씨. 탄다.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만능기스 키입니다. 아, 키씨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일단 오늘 뭐 실시간 보라가 아니어서 좀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 실시간 보라는 아니지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어, 11시 이후에 네. 튠에 들어가시면 이 샤이니 여러분의 방송 모습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루시퍼의 컴백 무대를 제가 보니까 아, 예. 네.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아, 정말로 네. 한 번도 안 쉬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쉬지 않습니다. 네. 네. 저희가 네. 여태까지 했던 무대 중에 가장 힘들었던 네. 곡이고, 아, 그리고 곡이고. 그래 안무도 굉장히 네, 안무도 가장 역동적이고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연습할 때는 저는 네. 이거 AR로 하면 안 되냐고 아, 그 정도로 네,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네. 라이브가 가능할까라는 생각까지 네. 녹음해놓으니까 거기에 네. 맞춰가면서 연습하니까 언젠가는 되더라고요. 네. 좀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역시 네. 네. 하다 보니까 가만 들어보면은 네. 이분들 자랑입니다. 아, 본인 자랑입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라이브가 된다 그만큼 AR로 하기 힘든 무대였지만 아. 라이브로 정말 완벽하게 우리 소화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네. 완벽하다. 사람 안 되는 게 없다. 그렇죠. 네. 일단 이 루시퍼가 어떤 곡인지 좀 네네.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곡 네. 소개. 네, 일단 장르는요. 네. 일렉트로닉 아니 얼반 일렉트로닉. 얼반. 네, 아우 전 안 되겠네요. 네, 네. 종현 군님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얼반 일렉트로니카. 얼반 일렉트로니카. 네, 댄스 곡이고요. 네. 되게 어, 가사가 또 네. 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부할 곡인데. 수 없는 마력. 네, 네. 여자가 여자한테 하시는 아, 이분들의 곡 소개를 들어보니까. 네. 네. 그 사무실에서 네. 곡 소개를 할 때 가르쳐줘요. 네. 네. A4용지 주셨죠? 다들. 아, 받아봤죠? 완벽하게 네, 받았습니다. 네, 네. 거기 네. 얼반 일렉트로니카로 네. 막 써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민씨가 좀 해주세요. 네. 네. 태민씨 곡 소개요? 네. 일단 네. 저는 가사 방법을 맡았습니다. 네. 가사 소개를. 아, 가사 소개 네. 좋아요. 일단 가사는 이제 여자의 구속된 사랑의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구속 그러니까 하소연하는 내용의 아, 긴장해. 아, 태민씨 편하게 하세요. 네. 역시 네. 오랜만에 라디오를 나와서 긴장해. 네,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하소연한 내용인데 어. 구속되면은 네. 사랑이 구속이 되면은 이제 어. 커질 수 없다. 네, 커질 수 없다. 네, 커질 수 없습니다. 네. 좋지 않다는 거죠. 태민 씨도 지금 얘기하는 것만 들어보면 네. 구속하는 노래 같아요. 구속하면서 네. 그렇다면 태민 씨는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어, 저는 아직까지 이런 경험은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간접적으로 뭐 언제쯤 간접적으로. 이런 경험을 할까요? 언제쯤 구속을 당할까요? 아, 예. 한 어... 예. 어, 5년 정도 5년 정도, 정도 있다가 예. 어. 그리고 사실 지난번 네. 컴백 때 온유 씨가 코를 다쳤었잖아요. 아유, 저는, 네. 이를 다쳤어요. 이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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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밑에 이를 코가 이거 이거 코도 아팠을 것 같았어. 네. 이를 다치면서 굉장히 아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를 다쳤잖아요. 넘어지면서 같이 부딪혔어요. 같이 울림이 있어요. 그럼요. 이번에 민호 씨가 네. 네. 또 부상을 입어가지고 무대에서 이렇게 앉아서 노래하는 모습을 이렇게 딱 보니까 네. 아, 정말 제가 속상해요.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우리 네. 민호 씨가 컴백 직전에 다친 거였죠? 네. 어디를 다친 거였었나요? 네. 제가 이제 종아리 부분에 네. 근육파열을 근육파열. 네.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저희가 뮤비까지 다 찍어놓고 이제 첫 방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다치는 바람에 네. 좀 많이 속상했고 네. 또 많은 분들한테 죄송하고 또 네. 가장 멤버들한테 가장 미안했어요. 아, 그렇죠. 네. 원래 다치면 멤버들한테 네. 미안.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이 기회를 네. 어, 벗삼아서 네. 우리 멤버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아, 제대로 해본 적 없잖아요. 네. 네, 사실 첫 방 때 그 다섯 명이 네. 꽝 해서 임팩트 있게 네. 다가가야 되는데 네. 이 4명이 가면은 맞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민호가 일단 네. 멤버들한테 그래요. 무릎 꿇고 네. 사과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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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고 영상 사과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요. 아, 일단 개인적으로 네. 첫 방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같이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네. 그리고 또 너무 미안하고 미안하고 누구한테 가장 미안하나요? 멤버 4명한테 다 미안하고요. 아, 다 미안하고요. 그리고 일단 너무 네. 미안해서 사실 네. 멤버들 속으로 분명히 네. 좀 속상하고 네. 좀 힘들었을 텐데 네. 저한테 티도 안 내고